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또 투병 생활하면서 다시는 지난날, 지난해와 같은 그런 시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교회 안에 직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믿음을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가지고 계속 믿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연이 될 때 전혀 내게는 가시적으로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말합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고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다릴 때. 사형수가 사형 집행 판결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이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극심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1분 1초가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인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누구에나 찾아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 이 앞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임종하는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훗날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성경 기록한 이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3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유언 남길 때에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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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분배하고 어떻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성경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말은 유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스스로 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신을 가리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전혀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하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 잘한다는 이 말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은 노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어디 있냐면 혀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마지막 자신이 유언을 하는 이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넌해. 자신을 돈넌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돋는 해라는 겁니다. 떠오르는 해라는 것입니다. 돋는 해 그렇게 말하면서 아침빛 같고, 아침빛 같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돋는 해, 지금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아침빛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아침에 그렇게 떠오른 태양 같은 자신이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숨을 거두는 상황에서 강조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구름 없는 아침.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점 구름이 가리지 않는 창창 맑은 하늘에 찬란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이 지금 휩싸여 있는데, 불안이 휩싸여 있는데, 공포가 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맞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돋는 아침빛 같은 사람,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막 파릇파릇 풀이 올라오는 그런 새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저 천국은 찬란한 곳인데 그곳은 걱정, 거심, 염려가 없는 곳이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그런데 그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지난 최소한 1년을 살아오면서 보면 어려움과 부딪힐 때에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고 원망 소리가 그치지 않고 사소한 한 가지 가지고도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데 이 다윗은 죽음 앞에 두고 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져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 죽어도 나는 높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노래 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말씀이 내 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아침빛 같다, 그러면서 나는 구름 없는 아침, 나는 비 내린 후에 관선 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기서 끝나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러한 축복 속에서 나를 또 기다리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꿔질까? 저렇게 겁이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늘 염려, 걱정, 걱정의 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이 성령을 받았더니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세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 그분은 능력이세요. 나한테 뭘 주세요? 절망 주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소망이 꿈틀거리고 넘쳐납니다. 이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신년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과 심염려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0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는 언제 임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성산수양관은 최소한 화요일 날 8시, 저녁 8시부터 집중적으로 기도 1시간씩 우리가 합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시간만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귀찮으니까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이 사람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가는 아주 난데없이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각양각식으로 옵니다. 예고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꼽아보면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이 땅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내느냐? 기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는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말하는 말씀은 내 혀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 그 일생의 다윗입니다.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한 가지 중요한 다윗의 사건 가운데서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1년, 2년도 아니고 역사에 우리가 추론을 하면 약 15년 이 사람 쫓겨다닙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왕을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 그러면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사울왕 안 죽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던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 말씀을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하고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었을 때에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성경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용변이 마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굴 속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막 대낮에 밝은 곳에서 캄캄한 곳으로 들어온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시야가. 그런데 굴 속에서 어두운 데서 계속 있던 사람은 다 보입니다. 다윗의 옆에 있던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버립시다. 했더니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 입에는 말씀이 혀에 있습니다.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여도 수십 번도 죽이고 싶었던 원수인데도 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사울왕이 굴 속에 서 있다가 나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밖으로 나와서 뒤에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사울왕이 돌아보았을 때 다윗이 거기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또 왔습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 자신의 장군을 데리고 사울왕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에 들어갔더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다윗의 장군이 하는 말이 부하가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했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냐면 높이 세워진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한 등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 떠나 천국 갈 분들이야. 결국 거기는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땅은 타국과 같은 곳이에요. 잠시 내 머물렀다 떠나는 자리인데, 그럼 분명히 우리는 본국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돌아갈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가 높아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면 천지 우주 만물의 왕중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본국 돌아가면 나는 분명히 왕자야. 공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긍지를 갖는 거예요. 나 죽어도 난 높이 세워진 자야.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높이 세우셔서 목동이었던 나를 왕되게 만드신 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신분이 아니야. 그리고 환경은 이럴지라도 내 신분은 여기가 그게 아니야. 자 보세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온 분들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분도 있을 겁니다. 부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 분명히 그들은 타국에 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노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본국은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긴 해도 같은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국은 저 천국이야. 그럼 그곳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가 다스린 통치하신 그곳에 내가 가면 나는 분명히 그곳에 가면 나는 왕자로 공주로 살 텐데.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왕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네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야. 여러분 택함 받았다니까. 그러면 그 택함 받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예수님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분이 함께 해버리면 죽은 자도 살려내버려요. 얼마든지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자녀되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여기에 믿는 것은 믿는데 구하지 않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죠.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참 찬송을 기뻐하세요. 이 다윗이 그 혈통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 혈통입니다. 유다 지파 열두 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육신의 혈통이 되시죠. 그런데 유다란 말이 찬송이란 뜻이에요. 이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잔악기나 입에 찬양이 있어요.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이 열려버려요. 저절로 열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찬송의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우리한테 무슨 큰, 야, 넌 하늘에서 불거리 내리고 무슨 홍해바다 갈라내고 네가 무슨 능력 행하다가 나한테 오느라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해요. 비록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신체 한탕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내일이 활짝 열린 것 같이 나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나는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나는 돋는 해 같습니다. 지금 죽으면서 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침 빛 같은 사람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는 새풀이 돋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이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 죽음보다도 더 절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음 앞에서 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앞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죽음보다는 아마 그 고난은 덜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체 내용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큰 위로가 되시기 바라요. 위로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은 말이죠. 살아있을 때, 그가 어린 소년 때, 이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45절 내용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란 사람 앞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한 사람 앞에 서 있는데 대적을 못해 못 이겨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목동이 다윗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칼이 없어요. 돌 손에 쥐고 있는 것, 돌한 개. 주머니, 재고 주머니라고 하죠. 이게 돌 다섯 개 합해서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돌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은 2m가 훨씬 넘는 아주 거구중의 거구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다윗이 뭐라고 앞에서 한 말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나갈 때 골리앗이 겁을 먹어요. 그리고 돌 던졌는데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 골리앗 많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해야 돼요. 피하지 말아요.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피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밀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은 후세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감잡이나 난 높이 세워진 자야. 나이땅 떠나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으니 나는 계속 높이 세워질 거야. 나는 기름 부은 자야. 나는 노래하는 자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나는 돋는 해 같은 인생, 나는 아침빛 같은 인생, 나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나는 새풀 같은 인생이야.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인생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린 다윗을 보았는데 똑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나이는 많고 돕는 사람 없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와서 애굽 땅에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70명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세상과 다 가진 자 앞에 얻어먹으러 왔어요. 얹혀 지내려고 왔어요. 혼자도 아니고 70명 데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라는 그 당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이 사람 신적 존재입니다. 그 당시 이 바로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 뱀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거지 같은 몸차림으로 온 사람이 이 거대한 애굽 앞에 그 바로 왕 통치자 앞에 서서 뭘 하셨습니까? 신 같은 존재를 향해서 축복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8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13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 130세입니다. 그 난 후에 10절에 보게 되면 또 축복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만약에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했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초라한 거지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표현하냐면 산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사막이란 물이 귀합니다. 1년이 가도 전신 목욕 한번 할 만한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워낙 뜨거운 지열이 내리쬐이기 때문에 뜨거워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누더기 같은 이 짐승 가죽 옷으로 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산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70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은 애굽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근데 바로왕 앞에서 휘황찬란한 바로 궁 안에 들어가서 요셉 아들 국무총리 됐는데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감히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 있어요.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전부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이 사람 안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바로는 우상 섬기는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철저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가진 자한테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던 것은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 바로 축복을 못해요. 야곱이 바로 축복할 때 이 바로가 아무 소리 못해요. 두 번을 축복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조건을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떳떳하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떳떳하세요. 여러분 돈 많다고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높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결정적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릇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그릇이래.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약해요. 그런데 이 보배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이 질그릇 같은 나한테, 연약한 나한테 그분이 계세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겹겹이 나를 고난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 결코 그들은 나를 둘러싸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래. 아멘. 따르세요.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싸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 박해를 당해. 누가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핍박을 해도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나는 잘 깨지고 부서지고 흠도 잘 나지만 그러나 내게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셔. 그게 하세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항상 고백하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고난이 보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 서 계세요. 주여,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